즐기며 돈 버는 방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이제 인류가 갈 곳은 가상세계, 그리고 우주공간 뿐이다. 자, 바로 오늘 오후입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데요. 누리호, 무려 11년 7개월간의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이 우주 발사체는요, 수백 명의 과학자가 기술자가 참여해 이루어지는 거대 과학입니다. 약 37만 개의 부품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성능을 내줘야 발사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대략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이번 누리호 설계, 제작, 시험 등 이 개발 전 과정이 국내 독자 기술이죠. 자, 이번에 발사에 성공하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7번째로 자력으로 실용 우송을 우주에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됩니다. 대략 오늘 오후 4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 한국 경제가 우주로 나가는 중요한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온 힘을 다해 염원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믿으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0월 2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0951번님, 목돈연구소를 들으면 다들 주식이 마이너스라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서 남편이 추천해줬어요. 제 마음도 위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공부, 배움도 좋지만은 이 함께 한다는 거, 특히 이게 막 시장이 급락할 때는 다들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0951번님도 그때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4번님, 뭘 했다고 벌써 10월이 다 간 거죠? 뭘 했다고 제 통장이 벌써 텅장이 된 거죠? 해주셨는데 제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요, 1244번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10월이 왜 갔지? 그리고 다 왜 통장이 텅장이 됐지? 라고 하는 1244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김미숙님, 창원은 아침에 비가 살짝 내리더니 지금은 흐린 하늘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창원에서도 우리 목돈연구소 함께해 주시는 김미숙님. 좀 살짝 흐린데요. 오늘 이따 오후에는 날씨가 괜찮을 거라고는 합니다. 우리 누리호 발사는 전남 고흥이죠. 함께 이따 김미숙님도 한 3, 4시쯤일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많이 방송은 되더라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포함해서 TV 뭐 이 온라인 쪽 포털에서 다 하니까 함께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 들어오면 또 보고 참여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오셔도 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주유 쿠폰 같은 모바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 웰컴 투 더 증시, KB투자증권 김건진 부장과 함께하고요. 오늘 부동산 코너 있죠.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하는 이만저만 부동산. 최근 이 부동산 핫 이슈들 또 궁금증 풀어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돈을 모아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덤이에요. 목돈연구소. 정글같이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웰컴 투 더 증시를 맡아주는 주식정글 길라잡이 KB증권 투자 컨텐츠 팀 김건진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정빈님, 증권과의 성시경님 납시오. 분홍색 마스크가 이쁘다. 매번 잘 사세요 해주시는데 가끔은 잘 파세요도 해주세요. 아, 네, 실제 그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실제 네.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 파는 때가 좀 더 좋아진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는 아트다. 아 그렇죠. 아, 매도가 예술이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따가 주식 네. 잘 파세요. 꼭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눈에 확 아까 인사드리고 뛰었던 게 분홍색 마스크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요즘에 그 마스크도 하나의 패션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승화가 되고 있어서 네네. 색깔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완전히 검은색. 처음에는 원래 흰색이었다가 네. 어느 순간 올 블랙이 나왔다가 이렇게 막 점 같은 네,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네. 나오는 것 같고 아. 뭐 SBS에도 뭐 SBS라고 이렇게 다 찍어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좀 바꿔봐야 네. 되겠어요. 너무 지금 인 것만 아닙니다. 네. 7018번님 초보 주린인데 물려 있는 것들을 팔지도 못하고 원금 회수만 바라만 보고 있어요. 에휴 항공주 사면 돈 번다기에 샀는데. 유유. 아, 저희 목돈 용서 좀만 그러니까 좀만 빨리 들었으면은 네. 네. 유가 상승은 이게 항공주 그렇죠. 치명적인데. 치명적이죠. 네. 네. 그 7018번 이게 지금 원금 회수를 늘 우리 초보 투자자들은 그렇죠? 바라게 네네. 되는데 네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원금을. 아,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5대 5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5고 내려갈 수 있는 5 절반 대 절반인데 그 우리 주린이들뿐만 아니라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네.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가 많아요. 네.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플러스가 나면 얼른 팔아. 빨리 팔아버려. 아무렇지도 않게 손이 정말 빨리 나가. 네. 반대로 내려간 거면 안 팔아. 네, 못 팔죠. 네, 못 팔죠. 네. 손절을 안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습관만 좀 반대로 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 벌 때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런 게임을 하시고 내려갈 때는 빨리 없애는 이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런 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 인간이라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만 살짝 그 극복해야 되겠다. 네, 극복만 네. 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네. 여러분들도 계좌가 빨간 내 계좌는 다 빨간색인데 내 건 다 빨간색이야 어렵지 않잖아 뭐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근데 어렵긴 합니다. 자기 돈이 왠지 팔지 않으면 손해본 것 같지 않잖아. 네. 그런데 너무 힘들어라는 거. 근데 그렇습니다. 한 5%만 오르면 야 내 손은 뭐 이게 웬 똥이냐 내 손이 갑자기 엔터를 치고 있고 네.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여러분 수익은 길게 그렇죠 많이 손실은 짧게 그러니까 반대로만 포지션만 이렇게 네.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격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요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네.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 맞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다섯 배 열 배가 오르는 그런 주식도 30-40%로 그냥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30 그렇죠. 네. 수없이 많이 그렇게 있으니까 반토막이 네. 나는데 네. 그때 아마 그 50% 마이너스 50%까지 과정 중에는 그렇죠. 손절할 기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도 있었겠고 네. 마이너스 10%도 있었겠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이슈는 국내장에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데 바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테슬라 이야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평가해 주신다면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인 미국 실적은 괜찮았다였지 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이 되면서 실적 발표 시즌이 돌입이 됐다라는 거 양호하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리고 이런 게 실적 발표만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3대 시장이 아 좋아 가자라는 분위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역사적 최고가까지 지금 현재 찍고 네.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나라하고 증시가 조금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비트코인 이런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도 많이 실리더라고요. 네, 거래도 많이 네. 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왔잖아. 하나의 투자 자산이야라고 이렇게 이거 진짜야 평가를.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네. 네. 이제 진짜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오면서 좀 긍정적이었고요. 대표적인 이런 회사 바로 이 미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칩 공급 난에도 불구하고 네. 3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야라는 네. 얘기 나왔습니다. 네. 3분기 순이익이 16억 2천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9천억 정도가 2조 원 정도. 네, 2조 가까이가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 대비는 얼마나 늘은 거예요? 뭐 작년 대비 한 5배 가까이가 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한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네. 작년 같은 기간은 한
3억 3천만 달러 정도가 나타났으니까 네. 야 5배 가까이가 늘었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네. 테슬라가 분기 순이익이 10억 달러가 넘기는 것은 올해 2분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는 계속해서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역시 테슬라야 이러고 역시, 있는데 네. 이 테슬라의 재료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내 증시를 하면서 같이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직 테슬라 이야기 다 안 끝난 거라는 걸 말씀을 네. 드리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한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유가 상승이야 그렇죠. 공급 생태계 네. 깨졌어 하나도 해결이 지금 인플레이션 된 거 없죠? 네 사실은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가 매수세가 좀 올라왔고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에 그 이 방송국이 오기 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마이너스까지 나타났다가 또 지금 보니까 시장이 또 다 올라와 우리 국내 증시요. 아니, 국내 네. 증시 다 올라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네. 변동성이 엄청 큰 장인데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지북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바로 미 연방제도 이사회가 연간 8차례 정도 발표를 하는 미국 경제 동향의 종합 보고서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그냥 완만한 성장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소비 지출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는 가고 있어. 그리고 예.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현재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시장에서 계속 좀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파라 하면 우리가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던 것을 많이 끌어당기겠다라는 거고 비둘기발적인 것은 돈을 많이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바로 돈을 끌어당기는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책 표지가 베이지색.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어떤가를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소비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짝 붙인 게 네.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큰 폭으로 있다. 오르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인플레도 이제 중앙은행이 연준도 인정했죠. 그렇죠. 네. 네. 공급 생태계는 이거는 지금 회복되려면 뭐 1년 이상 걸린다고 네. 하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계속 오르고 있으나 그렇죠. 시장은 외면하고 있다. 네. 조금 안 좋은 거를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갈란다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연고점을 가고 지금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 주린쇼 할 때도 이제 전문가 세 분이 나오는데 그렇죠. 의견이 네. 엇갈려요. 아 그래요? 원래 네네. 주식이라는 거는 그 악재를 외면하면서 가는 거다. 아 반면 아니다 이 악재가 언젠가는 반영이 될 것이다. 네. 네. 그런 상황에 미국 주식시장은 어쨌거나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오늘 네. 이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바로 우리 김난희 님이 네네. 저희의 어떤 마음을 읽듯이 2차 전지 네네네. 어제가 반짝 상승이었을까요? 오늘은 자꾸만 파란불 행진 심란하네요. 네네네. 관련해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이 네네. 사이즈 작은 쪽은 굉장히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테슬라와 연관이 있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좀 예, 테슬라랑 관련이 많이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 같은 걸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28일 하고 SK하이닉스 26일 할 건데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럴 때 뭐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예. 우리가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한 배터리 셀이 배터리 예. 배터리 네, 배터리 네,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아, 좋아요 배터리 네. 좋아요 배터리 네. 아니고 배터리 예. 네. 네. NCA로 그냥 우리 겁니다. NCA NCM이 우리나라의 이런 원통형 이런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중국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LFP라는 전기입니다. 이런 배터리입니다. 네. 실제 이게 훨씬 더 쌉니다. 너무 싸게 이렇게 거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네. 조금 저가형 이런 차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테슬라가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네. 야, LFP 전지 우리 사용할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그러면 NCM하고 NCA는 어떻게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소재주들이 지금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NCA란 뭐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만든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 대장인데 우린 NCA죠. 그렇죠. 네. 그리고 LFP는 뭐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약간 무겁고 네. 중국이 거의 꽉 잡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LFP 전지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런 PP를 넘길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예, 네. 될 수가 없는 없죠.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가 그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네네. 갑자기 뭐라고 그랬느냐? 자신들의 배터리를 이제 앞으로 네. NCA가 아닌 우리 거 아닌 네네. LFP 중국이 완전히 꽉 잡고 있는 리튬 인산철을 쓰겠다. 네네. 지금 이게 이 주식 급락의 원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러한 이유가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네. 것이다. 코스닥은 약간 강보합이긴 한데 네네. 지금 이쪽 타격이 큰데요. 이거 그럼 큰 문제인가요? 아, 그런데 이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최근에 예. 한 2개월 전에도 분명히 이거 똑같은 이슈 바로 이 테슬라가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 이게 아니라 한 30% 정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저가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 리튬 좀, 인산철은 네, 그렇죠. 저가로. 네. 그렇죠. 고급형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고급형 이런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지금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매번 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가면 아,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네.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더 이상 오늘 뭐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비엠부터 해서 여기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예. 뭐 다시 올라와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많은 투자 카페에서 나오는 이 리튬 인산철 LFP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쓰겠다라는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아, 그렇죠? 이것이 네네. 약점도 많다면서요. 약점 같은 경우 실제 네, 무겁고 뭐, 일단 뭐 장거리 네. 무거워서 네. 장거리 뭐 주행 같은 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추운 날씨 요즘에 뭐 기후변화 워낙 심해서 춥죠? 추운 날씨가 가면 네. 무겁니다. 얘는 네. 부족하고 이거 결국은 엔진이 얼어버리면 차가 움직이지 왜 움직이지 않지? 라는 네.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겠고 핵심 부품들을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현지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타난 거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료가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렇죠. 테슬라가 네. 거의 한 일부의 그렇죠. 뭐 중저가 네. 차량은 LFP 배터리를 시켰다는 그렇죠. 거는 많이 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현대 기아차가 네. 현대 기아가 조금 저가형 저가 차에 모델. 이걸 여기 이거를 이거 배터리를 사용을 하겠어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이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2차 전지는 정말 꽉 잡고 있는데 그렇죠, 이래저래 좀 견제는 받는 건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요. 네. 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면 계속해서 야, 저 견제 이거는 한국 견제. 네,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짧게요. 오늘 누리호 발사 있잖아요. 아, 네, 네. 뭐 관련 좀 시장 반응도 있나요? 관련된 주식들은 사실은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금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나오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오늘은 한 1% 정도 올라왔는데 어제 워낙 많이 급락이 나와버렸거든요. 야, 뉴스에 팔아라가 이렇게 빨리 시작이 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4시가 네. 4시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위로 솟아오르면 야 이쪽 시장 엄청 날 거야라는 네. 네. 생각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가와 상관없이 네네. 무조건 발사 성공입니다. 아, 당연히 강력한 돼야죠. 기대를 네네. 모읍니다. 이거 그리고 우주항공산업이 엄청나게 미래에는 커질 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식 잘 팔아요. KB증권 투자 콘텐츠 팀 김건진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